벽타는 도마뱀 부치. 아, 고맙습니다. 너 구리구리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있거라. 아빠, 이게 뭐예요? 세계동물협회에서 초대장을 보냈구나. 초대장이요? 필리핀에서 있을 세계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대책 회의에 우리 가족 모두를 초대했어. 그럼 우리 필리핀 가는 거예요? 그래. 여름 휴가차 갔다 오는 것도 괜찮겠어? 힘들어. 허리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팔다리. 다들 고생했어. 자,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부터 다녀보자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희들도 잘 자거라. 어? 무슨 소리지? 잘 오메. 어휴, 여기 와서도 잘 오멘 타령이야. 자루야, 자루야, 어서 일어나봐. 그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어? 무슨 소리지? 엄마! 얘들아, 무슨 일이니? 저기 좀 보세요! 쟤네들 나보고 놀란 거였어? 네 발소리 있겠잖아. 밤엔 조심히 다니라니까. 얘들아, 깨워서 미안해. 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 너희들이 놀랬구나. 미안, 미안. 한밤중에 도마뱀이 벽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우린 도마뱀이 아니야. 우린 도마뱀 부치라고. 도마뱀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벽에 잘 붙어 다닌다고 도마뱀 부치야. 자세히 보면 도마뱀이랑 약간 다른 것도 있어. 어디가 다르게? 맞아. 우린 이 찰떡 발바닥 때문에 벽이랑 유리창에도 다닐 수 있지. 한번 볼래? 발바닥을 확대해보면 아주 많은 털들이 있어. 게다가 털끝이 납작하게 구부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벽이나 유리창에 쭉 달라붙어 벽을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줘. 우린 나쁜 동물이 아니야. 도마뱀 부치가 우리 잘 때 물면 어떡해요? 도마뱀 부치는 해로운 동물이 아니야.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아주 고마운 동물인걸. 보리 자루가 편안하게 잠자라고 모기도 잡아주고 있었던 걸 거야. 아, 그렇구나. 미안해, 도마뱀 부치야. 우리가 자는 동안 잘 부탁해. 우와, 멋지다. 얘들아, 보리와 자루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가 모기랑 파리를 잡아주자. 좋아. 다 잡아먹었다. 이제 보리 자루가 편안하게 자겠어. 얘들아, 잘 자. 잘 잤다. 모기에 하나도 물리지 않았어.
아, 나도 그래. 도마뱀 부치야, 고마워. 얘들아, 어서 씻고 밥 먹자. 오늘 아침엔 코끼리 공원에 갈 거란다. 네! 아이고, 졸려. 난 이만 자러 가야지. 그럼 밤에 또 보자. 안녕. 우린 필리핀, 타이완처럼 따뜻한 곳을 좋아해. 난 거미도 좋아하고 파리, 모기, 나방도 좋아해. 난 도마뱀과는 다르게 밤이 더 좋아. 요 발바닥에 난 작은 털 때문에 유리창이든 벽이든 다닐 수 있어.